키움증권 연금대축제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연금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기업분석팀 이남수입니다. 금일은 팬덤형 엔터테인먼트로 진화하고 있는 FNC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NC 엔터테인먼트는 주력 아티스트인 CNBLUE의 제대 후 정상활동 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SF9의 앨범 판매량이 급증에 따른 콘서트 증가 등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외 공연 시장이 얼어붙은 관계로 늘어난 팬덤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한번 살펴보면요. 신인 SF9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전체적으로 팔았던 앨범 판매량이 10만 6천 장이었는데 올해 1월에 발매된 앨범 판매량이 12만 장 총 판매가 되었습니다. 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2016년 데뷔 이후에 국내와 일본에서 15개의 앨범을 발매하면서 일단 음악성을 인정받은 걸 한번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SF9의 멤버들 로운과 찬이가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팬덤 결집을 촉발시킨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력 아티스트로 말씀드렸던 CNBLUE가 올해 초에 모두 군대에서 제대를 하면서 입대 전에 연간 20만 명 이상 콘서트 모객을 담당했던 CNBLUE의 수익화도 올해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내년 초로 가게 되면요. 또 하나의 주력 아티스트인 FT 아일랜드의 복귀도 예상되어 있어서 이제는 밴드 명가의 타이틀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탄탄한 팬덤 체력을 가진 엔터테인먼트 구조로 지금 탈바꿈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FNC 엔터테인먼트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소속 가수는 CNBLUE, FT 아일랜드, SF9, 엠플라잉, AOA, 체리블렛 등이 있고요. 배우 라인업은 정혜인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능 부분에서는 유재석, 문세윤 씨 등이 소속되어 있어서 일단은 가장 탄탄하게 가수, 배우, 예능 라인업까지 보유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예능 및 드라마를 찍을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는 자체 프로덕션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설립된 콘텐츠 랩 나나랜드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유튜브향 예능 등 예능 콘텐츠들을 생산할 수 있어서 이 콘텐츠 생산에 대한 밸류체인을 확보한 것이 이 회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 SF9 이후에 다시 신인 아이돌이 남자 아이돌이 데뷔를 하게 되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때 여기 보시는 이 소속 그 아티스트들이 모두 참여해서 자체 콘텐츠를 만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인 아이돌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노출도로든가 화제성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 건데요. 이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이 함께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 획득할 것으로 보여서 향후에 빠른 성장을 불러올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 정혜인 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밥 잘 사준 예쁜 누나 등에서 드라마 등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올해 열려진 대종상 영화제에서 신인 나무상을 타면서요. 이제 드라마에서 영화로 영역을 확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고 및 출연료 등의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그런 이런 것들이 한 장점이 하나 있고요. 또한 정혜인 씨가 출연하는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에 소속 신인 배우들이 함께 동반 출연해서 이런 동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티스트 라인업이 매우 탄탄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아티스트의 어떤 그 백스테이지에 대한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부실 사업들을 정리하고 수익성 강화 모델을 구축한 걸 저희가 완료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권 및 특수 인쇄 산업이 추가되면서 안정적인 매출과 마진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향후엔 그 중국 및 일본에 저희가 공연을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모멘텀들이 살아있는데요.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FNC 엔터테인먼트 재팬이라는 회사가 설립되어서 활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중국에는 조인트 벤처인 홍이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해외 공연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요약해보면 일단 FNC 엔터테인먼트는 저희가 타이틀을 밴드의 명가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SF9, 그리고 AOA, 체리블렛, 그리고 올해 신인 아이돌 남자 그룹이 또 데뷔를 하게 되면서 이 팬덤형 엔터테인먼트로 진화가 됩니다. 이 팬덤형 엔터테인먼트로 진화가 되게 되면은 일단은 가장 강력하게 그 저희가 팬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연속성, 지속성 있게 가장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가장 장점으로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수 및 배우 예능 라인업까지 워낙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그 기대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관련해서는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8,000원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올해 한번 주목해 봐야 할 소규모 중소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